보고서 A B 밤낮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나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G D A B G 내 달콤한 단장까지도 G 여기서 짠 둘 셋 셋 넷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6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하 씨의 노래 중에서 혜성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일렉 기타 위주로 연주가 되고 있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곡의 일렉 기타 퍼스트, 세컨드, 일렉 기타 두 대의 연주를 배워보고 그리고 혹시 통기타 하나로 연주할 때를 대비해서 통기타로 간단하게 연주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코드는 오픈 코드와 하이 코드가 같이 나와 있죠. D 코드, 그리고 D 코드 하이 코드로도, 그리고 A 코드, A의 하이 코드, 그리고 A 서스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A 서스포 같은 경우는 일렉 기타로 연주할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검지로 4, 3, 2번 줄 잡고 중지나 약지로 A 서스퍼 이렇게 중지나 약지로 2번 줄 3프렛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줄은 안 치고 그리고 B 마이너 여기에서 잡을 수도 있고 하이 코드로 7프렛에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하이 코드 G 3프렛이죠. 네, 코드는 이렇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일렉 기타로 연주할 거라서 대부분의 연주는 파워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 코드 한번 볼게요. 자, 파워 코드 보시면 D 코드. 네. 기본적으로는 5번 줄 5프렛, 4번 줄 7프렛. 이게 1도 음과 5도 음이에요. 파워 코드는 코드의 1, 3, 5 중에서 1도와 5도만을 잡는 코드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센 사운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7프렛까지 같이 잡아주면 1도, 5도, 8도 네, 8도는 1도랑 똑같습니다. 1, 5, 8 이렇게 잡으면서 조금 더 센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 곡의 연주에서는 주로 이렇게 5, 4, 3번 줄 잡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A 코드 같은 경우는 바로 위로 올라와서 6번 줄 5, 그 다음에 5번 줄 7. 이게 A의 기본적인 파워 코드이고, 새끼손가락으로 약간 힘을 더 주면 4번 줄까지 잡히죠. 3번 줄은 어차피 소리가 안 나요. 자, 요렇게. 그 다음 B 코드 같은 경우는 5번 줄 2프렛을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6번 줄 7프렛 여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 코드 그리고 G 코드 이렇게. 네, 파워 코드는 메이저 마이너의 구별이 없습니다. 코드 구성음이 1, 3, 5로 되어 있는데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별하는 건 3이에요. 그런데 파워 코드에서는 3을 치지 않기 때문에 1과 5만 치기 때문에 메이저 마이너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D 코드 그 다음에 A 코드부터는 6번 줄 베이스로 6, A, B, G 네,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주로 일렉 기타로 연습할 거라고 그랬죠. 잠시 후에 제가 일렉 기타를 들고 연습을 할 텐데 악보에 보시면 원문자 1번, 2번으로 리듬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렉 기타에 나오는 리듬을 한번 볼게요. 1번으로 표시된 리듬은 다운 스트로크로 단단단단단단단단 네, 간단하죠. D 코드 파워 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제 오른손 팝 뮤트를 걸고 이번에는 5번 줄과 4번 줄만, 두 줄만.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일렉기타 연주에서의 1번 리듬입니다. 그리고 일렉기타에서의 2번 리듬 보시면 이번에는 아래 위로 치죠. 주로 1, 5, 8, 세줄 잡고 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액센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리듬표에 액센트가 있긴 하지만, 액센트 상관없이 그냥, 네, 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치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주할 때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액션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D 코드 잡고 5, 4, 3번만 친다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치면 보기 싫습니다. 아래 위로 크게 흔들면서 6번 줄 같은 경우는 검지가 뮤트하고 그다음에 5, 4, 3번 줄 아래 2번 줄, 1번 줄은 새끼손가락이나 검지에 닿아서 자연스럽게 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때 6줄 다 치면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통기타로 연주할 때는 원문자 1번 부분에서는 다운 업 고고인데, 액센트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오른손 커트 D 코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고, 그리고 2번 부분에서는 칼립소 리듬으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곡의 악보를 보면서 같이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통기타 리듬부터 간단하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곡 전체가 계속 순환 코드입니다. D, A, B 마이너, G. 이렇게 순환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뭐 전주 부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넘어가고, 세 번째 줄, 열 번째 마디죠. 여기서부터 해볼 텐데, D 코드 옆에 원문자 1 써져 있죠. 오른손 커팅하면서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파워 코드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요 아래 줄까지는 파워 코드로, 뭐 일렉 기타에서는 이렇게 잡겠지만 통기타에서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 없고, D 코드에서 4번 줄 개방현, 3번 줄 E프렛, 네, D 이렇게만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5번 줄 개방현과 4번 줄 E프렛, 그 다음에 B 마이너, 5번 줄 E프렛, 4번 줄 4프렛, 그 다음에 G, 6번 줄 3프렛, 5번 줄 5프렛. 그래서 요걸로 아래 두줄 정도까지 연주를 하면 원곡의 느낌이 살짝 묻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 줄 14번째 마디 있는 줄까지 쭉 파워 코드로 연주를 하다가 맨 마지막 G 코드부터 다운업으로 요런 식으로 B 마이너까지, 그리고 나서 아래 18번째 마디 D 코드부터 밤나타너를, 요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파워 코드에서 코드가 쫙 열리는 느낌이 나면서 연주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어두운 하늘을 별을 타고서 A, B, 나 그대만 볼수 있다면 내 달콤한 D마이너 G 코드 여기서 짠! 셋, 넷. 이런 식으로.
방금 지나왔던 22번째 마디 맨 마지막 G 코드 보시면 처음에 짠 하고 나서 저와 저 비트를 위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짝대기 있죠. 요거는 이따가 일렉 기타에서 사용할 건데 만약에 요 부분에서 그냥 짠만 하기가 어색하다 그러면 짠, 둘, 단, 단.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짠, 둘. 하늘을 날아봐 내 마음 전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 태워봐 버린다 해도 그냥 계속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통기타 연주는 여기까지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곡의 일렉기타 연주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보시면 오선 악보와 타브 악보가 있죠. 일단 오선 악보가, 주된 리듬을 치는 백힝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 타브 악보에 나와 있는 거는 멜로디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5선 악보에 나와 있는 연주를 따라서 백힝 기타 연주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다가다가 다가다가 뭐 대충 요 정도부터 이렇게 합니다. 다가다가 다가다가 그리고 1번 리듬이죠. 일렉 기타 1번 리듬은 내려서만 치는 거예요. 여기서 D 코드 잡고 5, 4, 3번 줄 내려치는데 이렇게 약간 오른손 팝뮤트를 살짝 걸어주셔도 좋고, 팝뮤트 없이 쳐도 됩니다. 일단 팝뮤트 없이 쳐볼게요. 이 연주가 아랫줄 여섯 번째 마디 있는 줄까지 들어갑니다. 요두줄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방금 같은 경우는 다운 스트로크로 쳤지만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으로 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랫줄 열 번째 마디 요 부분까지만 다운으로 칠 거예요. 그런데 D 코드 옆에 보시면 원문자 1번, 1번 리듬은 맞아요. 다운으로 치는데 두줄 그리고 PM이라고 적혀 있죠. 오른손 팝뮤트. 그래서 네, D, A, B, G 이렇게 칠 거예요. 이 연주가 아랫줄 쭉 내려와서 22마디 있는 줄까지 계속 똑같이 되고 맨 마지막 G 코드에서 이렇게 짠 한번 한 다음에 저 비트를 해서 이렇게 짠, 둘, 셋 하고 난 다음에 아랫줄 27마디부터는 D 코드 2번 리듬 다운업이고 세 줄. 이렇게 됩니다. 먼저 22마디 맨 마지막 G 코드랑 아래 D 코드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짠,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열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G, D, A, B, G, D, A, B, G. 매달콤한 단장까지도 G, 여기서 짠,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줄 연주 다라라라 이렇게 다운업으로 세줄 연주를 할 거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39마디까지 이 연주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D, A, B 마이너 다음에 네 번째 마디 G 코드에 보시면 다란. 그다음에 A, D에서는 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도돌이표 타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합니다.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35마디부터 해볼게요. 35마디 D 코드부터 연주하고 도돌이표 타고 앞으로 가는 부분까지 해볼게요. 여기는 2, 5, 8 음을 잡고 다운업이죠. 35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A, B, G, D, A, B.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절 부분 연주하고, 18번째 마디까지 2절 부분,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2마디 부분은 같은 가사예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27마디 부분은, 1절 부분에는 1, 2, 그리고 2절 부분에는 3이라고 돼 있죠. 지금 두 번째 오는 거기 때문에 1절 부분 가사를 부릅니다. 1절 부분 가사를 39마디까지 언젠가 사라져 버린다 해도 내 마음을 줄 거야. 여기 내 마음을 줄 거야. 방금 했던 거. 하고 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D 코드. 자, 여기 44마디부터 이제 간주 솔로 부분입니다. 여기서 D 코드. 따란 둘, 셋, 넷. 따란 둘, 셋, 넷. 따란. 다란, 다란, 다란. 이렇게 되고, 박자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48마디도 똑같이 D, A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B마이너에서는 두번 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G, A에서는 다란. 여기서 딱 소리를 잘라줍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44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52마디 내려와서 D 코드 옆에 보면, NP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노 플레이입니다. 여기서는 연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쉽니다. 만약 그대가 힘이 들 때면 쉬고, 아래로 내려와서 56마디도 연주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디 G 코드까지 연주가 없고, 맨 마지막 올라가고 할때 G 코드 싶어 접히칠 따 하면서, 네, 여기서 짱 들어가고, DSR 코다, 세뇨 따라가면 27마디 부분으로 옵니다. 이제 여기서 3번 부분, 2절이죠. 노래 가사 2절 부분.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같은 연주를 아랫줄 39마디,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까지 합니다. D, A, B 마이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B 마이너 위에 코다 표시 있죠. 코다를 타고 점프를 하면 61마디 부분에서 리듬이 약간 바뀌었어요. 첫 번째 마디 G 코드 부분에는 다운 스트로크 표시가 두개 있죠. 요 표시랑 두 번째 마디 D 코드에 있는 리듬이랑 같은 리듬이에요. 다라라 딴, 다라라 딴, 요 박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A에는 X 다음에 다라라 딴 나왔죠. 으따라라 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먼저 61마디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다라라 딴, 다라라 딴, 따라라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 마이너부터 2번 리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39마디 D, A, B 마이너 연주하고 여기서 코다 타고 넘어가는 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A, B, G.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65마디에서도 G, D, A, B 마이너 똑같이 다라라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69마디 비춰줄 테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G에서 다란, 다란, G, A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디 D 코드부터는 제가 코드라고 써놨는데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잡고 칠 거예요. D. 그 다음에 A는 지금
약지로 2번 줄 잡고 있으니까 검지로 4, 3번 줄. 그래서 네, 1번 줄까지는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마이너는 요 자세에서 그냥 약식으로 B 마이너. 그다음에 G 코드는 이렇게. 네, 전체 줄을 치는 건 아니고 대충 4, 3, 2번 줄 정도만 칠 거라서. 그다음에 A 서스퍼 A. A도 그냥 이렇게 잡을 거예요. 1번 줄까지는 안칠 거예요. 그래서 D 코드에서 다란. 그다음에 A 서스퍼 다란. 그다음에 B 마이너는 다란 두 번. 그다음에 G 코드 다란. 그다음에 A 서스퍼 A죠. 이렇게 해볼 겁니다. D 코드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셋, 넷.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74마디도 D, A 서스포, B 마이너, G까지 똑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 A 서스포, A 서스포 있죠? A 서스포로 이렇게 끝납니다. 네, 요 멜로디인데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69마디 있는 줄두 번째 마디 D 코드부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까지는 이 곡에서 주로 잘 들리는 백킹, 그러니까 리듬 치는 기타를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기타 솔로를 연주하는 기타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뭐 기타 솔로가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요즘 밴드 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옥타브 주법이 많이 나와요. 옥타브 주법이라고 하면 옛날에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 같은 경우는 높은 음, 이렇게 높은 음으로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6번 줄이나 5번 줄과 그다음에 그한 옥탑 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악보 보시면 처음 전주 부분에서 5번 줄 10프렛, 그리고 3번 줄 12프렛 이렇게 잡는데, 아무리 조심해서 쳐도 5번 줄과 3번 줄만 칠 수는 없죠. 6번 줄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6번 줄은 중지나 약지로 살짝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을 누르고 있는데, 네, 너무 손가락 끝을 구부려서 이렇게 잡는 것만 아니면 2번, 1번 줄까지 같이 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줄과 3번 줄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D 코드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A 코드 부분은 7프렛 내려오죠. 손 모양 그대로입니다. 다라라 딴 따란. 이렇게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그리고 네 번째 마디죠. B 마이너 같은 경우는 처음에 4프렛에서 시작해서, 자, 요거 먼저 시작. 그리고 난 다음에 슬라이딩이죠. 다안 다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래서 B 마이너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이 똑같은 연주가 아래 여섯 번째 마디 있는 줄에서도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솔로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옥타브 연주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멜로디를 저음, 고음 치면서 그러면서 다른 줄까지 같이 뮤트하면서 치다 보니까 별거 아닌 멜로디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느낌이 살아나는 리듬과 멜로디가 같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열 번째 마디는 아까 리듬 기타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래 보시면 요 부분 악보를 어떻게 적을까 하다가 일단은 코드 잡고 칩니다. 그리고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빼고 거의 이렇게 생톤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오른손 팝뮤트는 계속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짝대기 X표 나와 있는 거는 짝대기 부분은 코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X표 부분은 코드를 떼고 이런 식으로 네, X표를 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치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치는 거는 대충 4, 3, 2번 줄 정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마이너는 뭐 여기서 잡아도 되고요. 요 한 줄만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A, B마이너, G.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연주가 아랫줄 22마디 있는 줄까지 계속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G코드 짠 하는 부분부터는 방금 연습했었던 리듬 기타 연주랑 똑같이 하면 되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39마디 있는 줄 보시면 언젠가 사라져 버릴지 몰라도 내 마음을 줄 거야 할 때 이제 여기서 리듬 기타가 하는데 원곡 들어보시면 다란 짠 다란 짠 하고 짠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요 짠은 13프렛과 10프렛을 잡고 13프렛만 밴딩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란 다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란 다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주 부분 보시면 44마디인데요. 여기도 옥타브 주법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멜로디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 D코드 부분 보시면 5번 줄 5프렛에서 다라란 그 다음에 4프렛에서 올리면서 다라란 그리고 다란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A코드 부분은 이제 멜로디가 약간 다르죠.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래서 요 두 마디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겁니다. 이 연주가 지금 세네 번째 마디 보시면 짝대기 두 개에 접지켜 있고 2라고 적혀 있죠. 앞에 두 마디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48마디도 같은 연주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 B 마이너까지 연주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고 마지막 마디 G 코드 부분에서는 12프렛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마디 B 마이너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52마디부터는 리듬 기타도 쉬는 부분이죠. 여기서 쉬고 아래로 내려와서 56마디까지 리듬 기타 지금 쉬고 있는데 세 번째 마디 B 마이너부터 솔로 기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박자 쉬면서 2번 줄 15, 1번 줄 12. 요것만 그냥 쿵 그 다음에 G코드 부분 요렇게 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곡을 들어보시면 조금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펙터 페달에 볼륨 페달 있으시면 볼륨 페달 점점 띄웠다가 밟으면서 해주시면 좋고
그냥 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시작. 쿵. 요렇게 하고, 네. G 코드 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74마디 부분, 이제 노래 끝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D 코드에서 5번 줄 9펫. 여기 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 D, A 두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되고, 그리고 B마이너 부분은 아까 전주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74마디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윤하 씨의 노래 혜성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아까 통기타로도 가볍게 연습해봤고 원곡에 나오는 일렉기타도 연습을 해봤는데 파워코드를 잡고 연주 뭐 하실 줄 아시는 분이면 연주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이제 직접 곡을 듣고 따라해보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노래 시작하는 부분에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 부분 이제 한 12마디나 16마디 치고 나면 벌써 손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체력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아래 위로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곡이지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곡이니까 잘 연습하셔서 재밌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